제일 많이 고생한다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40대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1위는?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리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10위 유방의 악성 신생물. 악성이라고 하니까 괜히 무섭네. 여성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도 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9위 신장 및 요관의 결석, 요로결석. 저는 주변에서 듣기만 했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맞아요. 하더라고요. 생각 그냥 말만 해도 아파요. 8위 수면장애. 제 주변에도 잠을 쉽사리 들지 못해서 불면증 때문에 좀 끝나고 밤을 지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수면장애가 무서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요즘 이제 40대뿐만이 아니라 이 질병은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병 중 하나라고 합니다. 7위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, 염좌 및 빈장. 6위 경추 간판장애. 경추 하니까 또 이 척추랑 관련된 것 같네요. 5위 어깨 병변.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허리만큼이나 많은데 많이 본 것 같아요. 어깨가 아프면 팔이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4위 감염성 및 상세 불면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. 3위 자궁의 평활 근종. 이 자궁 쪽도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걱정을 하는 부위 같은데 20대부터 해가지고 전 연령대는 꼭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상징후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죠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2위 치행 및 항문주의 정맥 혈전증. 특히 사무직이나 이렇게 앉아서 하는 직업들은 생각보다 항문 쪽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렇군요. 1위 기타 추간판 장애.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죠. 디스크 때문에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미리미리 운동하고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아야겠죠. 어떤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봤어요. 10대, 20대 건강했다가 30, 40대 아픈 게 아니라 10대, 20대에도 점점 그 질병들이 쌓이다가 30, 40대 나타나는 거다. 그러니까 어릴 때,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해라 라고 하신 게 지금 이 순위를 보면서 생각이 났었어요. 눈으로 보이는 몸, 사람의 인체는 또 하나의 성적표라고 하더라고요.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